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춘 분들은 움직임이 없고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주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할까요? 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저기 빨간 옷 입은 분 119 불러주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분홍색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거기 안경 쓰신 분은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스마트폰을 연다. 맞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와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19에서 향후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슴을 만져보시면 여기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장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복장뼈 하방 3분의 1 위치를 눌러주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명치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차라리 만져보셨을 때 여기에 튀어나오는 뼈가 좀 있는데 그 위. 그 정도를 압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의 모양은 어떻게 할까요? 아, 영화에서 보면 두 개 겹쳐요. 그렇죠. 두 개를 겹치는데 먼저 요거를 손두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손두덩을 심장 압박을 하는 그 위치에 살포시 올려주시고요. 이 오른손을 그 위에 올리시면서 딱지를 끼시면 됩니다. 팔의 위치는 지면에 90도의 유지를 해주시면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되게 빨리 하던데요? 보통 1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초에 두 번씩이네요? 저, 선생님 질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반응이 있으면 그렇죠. 이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 선생님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봤으면 환자분 괜찮으세요? 일단 정신을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선생님 쓰러지겠어요. 이제 하기 전에 주변에 힘드니까 주변에 계신 분한테 톤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심폐소생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